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수안보면 수혜리이고요. 요 앞의 2차로에서 우회전으로 5분을 주행하면 금강 유황온천, 15분을 주행하면 폭포가 아름다운 수주팔봉이 나오고요. 좌회전으로 1분을 주행하면 충주와 문경을 잇는 중원대로에 닿는데, 좌회전으로 20여 분을 주행하면 충주 도심, 직진해서 3분을 주행하면 중앙경찰학교, 우회전으로 5분을 주행하면 수안보 온천에 닿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대부분 농지로 이루어진 농경지대이고요. 오늘은 이 농경지대에 있는 복숭아 과수원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가는 길에 자주 못 본 농작물이 보여서 촬영 중인데 뭔지 아실까요? 수수개요? 아니게요? 수수랍니다. 돌잔치 수수팥떡 만드는. 언뜻 봐선 이게 떡이 될까 싶기는 한데, 그죠? 길 왼쪽에는 제가 좋아라 하는 인삼밭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다 봐야겠죠? 혹시나 인삼밭을 바라만 봐도, 혹시나 인삼향을 맡아만 봐도 기력이 솟지 않을까 싶어 한참을 킁킁대며 디다 봤는데요. 왠지 뻐근한 것 같기도 하고, 암튼간에 안 보고 안 맡은 사람보단 뭐가 나아도 낫겠죠. 요 농막부터 복숭아 과수원이 시작되는 거고요. 수수밭과의 사이 고랑이 과수원이 남쪽 경계가 되겠네요. 요 6평짜리 농막에는 에어컨 시설과 전기 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서 간단한 취사와 체류가 가능하고요. 농막 아래에 마치 보일러 배관처럼 보이는 연결관은 가뭄의 과일나무에 물을 공급하는 관수선이라고 하시네요. 요 과수원은 살짝 안타깝게도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고요. 811평의 면적입니다. 마지기로 따지면 4마지기가 살짝 넘죠. 약 20평 정도의 관리사를 갖추고 있고요. 남북의 짧은 폭 25m로 긴 폭 105m에 걸쳐 동서로 길쭉한 직사각형의 평지형이네요. 이 초지와 맞닿은 라인이 과수원의 북쪽 경계가 되겠고요. 과일나무마다 가지를 지탱하기 위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 수도시설은 농어촌공사에서 공급하는 농업용수 전용시설인데 농사철에만 공급이 된다고 하시고요. 과수영농에 필요한 자재와 기계 등을 보관하는 이 관리사는 약 20여 평의 면적인데요. 관리사 내에 있는 웬만한 자재는 매매 목록에 포함이 되는데 기계는 매매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요. 관리사 바깥이 작은 건물은 약 3평 정도 면적의 저온 창고입니다. 현재 이 과수원에는 이제 막 만수하기 시작된 5, 6년생 복숭아 70여 그루와 3, 4년생 사과 10그루가 심겨져 있는데요. 적당한 폭과 간격으로 우화열이 잘 맞춰져 있어서 영농하기에 아주 편할 듯 하네요. 요 811평 복숭아와 사과과수원의 매매가격은 2억 1,000만원이고요. 봉지에 쌓여있어 복숭아의 탐스런 모습을 볼 수는 없겠지만 복숭아과수원 구경 한번 해보세요.
영농 여건 좋고 만수확 초기인 작은 복숭아 과수원이 매매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수혜리 중앙경찰학교의 북쪽편에 위치하고요. 3m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장직사각 평지형의 농림지역이네요. 가로 105m에 세로 25m의 811평에 농막과 관리시설이 있습니다. 복숭아 5, 6년생 70여 주, 사과 3, 4년생 10여 주가 심겨져 있고요. 농진구역인 것이 큼이나 과수영농엔 아주 좋은 조건과 위치네요. 만수확이 시작된 과수의 가격을 고려한 매매가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